자, 여러분 안녕, 흑인이야. 오늘 해볼 거는 내용 리뷰. 오늘은 약간 내용 리뷰인데, 내용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약간 조금 내용 뎃뷰로 좀 해보려고 해. 오늘의 영상은 호환 vs 도균. 저번에도 이난영이랑 배틀한 거를 리뷰를 했는데, 이난영이랑 옛날에 이제 배틀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왠지 그 중에서도 뭔가 레전드인 배틀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싶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Who is the best 2017년 이난영이랑 나랑 세미파이널에서 만났던 배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보면서 같이 댓글 읽으면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코로나가 3주 동안 시작됐잖아, 지금. 그래서 모든 게다 지금 스탑된 상태인데, 아무쪼록 다들 조심하고 힘내고, 나도 힘내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다들 힘내자고요. 네, 힘이 자, 갑시다. 자, 오늘은 영상을 정상 속도로 보면서, 왜냐면 이거는 투모브인데, 영상을 정상 속도로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 리얼 마블러스. 이난영이랑 배틀하면 항상 뭔가 타오르는 그런 게 있어. 이거는 킬링 비트에서도 내가 했었지, 그치? 이거를 되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인상 깊게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나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 아, 이때는 진짜 느낌이 좋았어. 되게 딱이 1000라운드 할 때는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자, 일단 이난영. 아, 진짜 내가 이난영은, 내가 진짜 팝을 엄청 좋아하고, 팝을 진짜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팝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팝의 질감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진짜 완전 인정하는 형이야. 진짜 팝에서 어떤 팝에서 어떤 그 질감, 그리고 이난영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클린함이 있는 것 같아. 그딱 형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체형의 되게 멋있는 팝 느낌 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진짜 엄청 많이 매료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장면 이게 이난영도 뭔가 공감할지는 난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나는 이때 그 옛날에 필더펑크 때도 형이 이런 비슷한 무브를 보여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나는 되게 그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저 때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이제 뭔가 뒤돌아서서 다시 뭔가 진행하는 그런 또
펑키함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막 이렇게 웃은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자 여기서 내가 잠깐만 제가 이 음악을 내 음악을 자 멀더 형이 DJ셨지만 멀더 형한테는 이제 죄송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음악을 엄청 싫어해. 내가 이 음악을 진짜 싫어해. 진짜 왜 싫어하냐면 그 싫어했던 계기가 있는 게 내가 옛날에 이제 투온투 배틀이 있었어.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투온투 배틀이 있었는데 그때 나랑 은지랑 이제 팀이었고 항남이 형이랑 정군이 형 이렇게 팀이셨어. 이게 스페셜 배틀이어가지고 이날 게스트로 초대돼서 팀이 원래 내 기억으로는 랜덤으로 매칭되는 거였거든. 근데 랜덤으로 매칭이 됐는데 그러니까 4명에서 누가 어떻게 팀이 될지는 모르는 거였던 것 같아.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OG 대 YG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초대됐으니까 가서 배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노래가 나왔었단 말이지. 이거 영상을 지금 여기서 찾아주기도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래서 혹시 궁금하면 영상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 음악이 나왔었는데 그때 나 혼자만 저 이제 그 행사를 참여해야 돼가지고 나 혼자 행사를 하러 갔고 나머지 우리 팀원들은 MT 갔었단 말이야. 놀러 갔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으로 뭔가 그때 어린 마음에 또 혼자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으로 그 행사에 가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저 노래 되게 잘 못했고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거야. 약간 트라우마는 아닌데 비슷한 어떤 메모리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이 노래가 딱 나오고 나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지. 나도 이제 좋아하는 음악 있고 안 좋아하는 음악 있으니까 이 음악은 나한테는 진짜 안 좋아하는 음악이어가지고 그 안 좋아하는 내 음악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진짜 탑이야 탑.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 아무튼 자 그래서 아주 말렸지. 애써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약간 해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텐션 아까보다 텐션 확실히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 음악의 어떤 중립을 잘 찾지 못하고. 지금이면 되게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때 하면서 그냥 좀 속상했어. 맞아. 이때 이난이 형이 훨씬 더 잘하셨던 것 같아. 확실히 뭔가 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영상을 다시 봐도 뭔가 잘 어울리지 못하게 한 거야. 예. 저때 진짜 재밌었는데 지금 뭔가 행사 영상 보니까 좀 슬프다. 빨리 저런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와, 이런 생각을 다시 할 줄은 몰랐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상 다 봤는데, 오늘은 이제 영상만 이제 리뷰한다기보다는 오늘 이 여기에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해. 그래서 댓글은 되도록이면은 한국 댓글만 읽어보도록 할게. 뭐 영어도 되면은 뭐 조금씩 읽어보겠지만, 자, 일단은 정렬 기준을 최신 날짜 순부터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 처음부터, 자, 3개월 전에 올라온 댓글인데, 중간에 괴성 지르는 여자 목소리 개극혐. 그러실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정말. 재밌는 댓글들이 뭔가 많아. 도균이 한국 1인자지, 누가 뭐래도.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좋아요. 도균 밸런스도 엄청나고, 센스나 컨트롤도 돋보이고, 호환은 팝핀 괴물이다. 이 배틀, 개인적으로 레전드. 오, 좋아요. 이 소스 맞추는 건 언제 봐도 소름. 여기 뭔지 한번 볼까요? 딱 저 아이솔레이션 하는 부분, 딱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오케이. 멋있는 배틀이다. 소마의 댄스 월드. 이분도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춤 이렇게 리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그렇게 댄서들이 조금 다루기 어려운 역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바이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팝핑이라는 문화나 이 씬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호환님 정말 광팬인데 이번만큼은 지신 듯합니다. 상대분 정말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 누가 이기고 졌냐의 그 생각은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닐까요? 그쵸?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배틀이라는 게 그 심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 누가 이긴 것 같고 나는 이렇고 이런 생각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여서 많이 많이 부딪혀주세요. 네, 영어 댓글이 많네요. 첫 번째 음악 제목이 뭔가요?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잘 알려주진 않습니다. 첫 번째 노래 제목이 뭔가요? 네. 네. 여기 이렇게 뭐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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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분들 댓글이 많이 없구나. 외국 친구들이 훨씬 많구나. 오늘 컨텐츠가 살짝 좀, 건조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한국 댓글이 이렇게 많이 없을 줄은 몰랐네. 도겐 body control is so detailed with some improvement. Thank you. 네, 좋은 댓글 정말 많네요. 이런 호환 위너, cool, yeah. 도겐 very good, yeah. Thank you. 도겐 is just amazing. I love that. I love the style. Thank you. Nice one. I like popping you. 도균. I love 도균 style so much. Thank you. 오, seriously, every single 호환 도균 battle is just godly. Whoa. Yeah. Thank you.
확실히 이난영이랑 저랑 이제 배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배틀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나도 이제 이난영이랑 배틀할 때 되게 뭔가 되게 설레는 그런 게 있어. 뭔가 파이팅 같은 게 있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뭔가 이기고 지는 거에 진짜 되게 욕심이 많았었단 말이야. 아마 이난영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런 경쟁의식을 같이 가지면서 성장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덕분에 뭔가 나도 더 재미있고 파이팅하게 뭔가 배틀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영상 이렇게 같이 봤는데, 또 내가 영상 댓글 리뷰 뭐 이런 거를 좀 해볼 생각이야. 그래서 다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그냥 혹시나 영상 궁금한 친구들은 영상 찾아서 봐주면 더 고마울 것 같고, 완전 진짜 지극히 내 의견이고 내 생각들이니까 그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 수고했어. 안녕.